끝났다. 이제 사부 곁으로 보내주마. 내력이 부족합니다. 막내야, 나다. 네 사양 무성.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악한 마도로부터 무신의 비보를 지켜주어 고맙다. 이제 신공은 너의 것이다. 허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구나. 탁기가 소연화의 육신과 영혼을 파고들고 있어. 이대로 둔다면 마무리되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되고 말 거야. 탁기를 몰아내려면 무신의 비보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마무리되기 전이나 가능해. 그 일은 걱정 마라. 마영강은 그 전에 먼저 죽을 거다. 놈의 모든 건 너에게 달렸다. 네가 살고 복수의 길을 걸을지, 네가 죽고 홍문의 길을 걸을지는 네가 판단해라. 동석근의 제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린 네 뜻을 따르겠다.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거라. 마음의 결정을 느냐?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 그래,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정말이냐? 신공을 포기한단 말이냐? 잘했다, 잘했어. 스승이신 홍석군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홍석근 사부가 말한 홍문의 길이 바로 이것이다. 복수의 감정에 마음을 뺏긴다면 눈앞에 보이는 불의와 약자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결국 어둠의 길로 이를 게야. 협과 의를 실현하는 길, 그것이 홍문의 길이며 홍문 신공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 길 끝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럼 마지막 무신의 후예를 살려볼까?
내가 무신의 후예? 이곳은 이제 기운을 다했습니다. 서둘러 나가십시오.